저는 얘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찜질방 그 옷 색상이 생각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4, 갤럭시 S24 플러스 삼성 단컵, 삼성 강남 전용 컬러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색상이 가장 예쁜지 여러분들도 순위를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1등은 제이드 그린 색상입니다. 봄빛이 느껴지는 은은한 파스텔톤의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측면, 후면 다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깔끔한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옆면은 아머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메탈의 반짝거리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후면은 글라스로 처리되어 있어서 매끄러운 부드러운 컬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린 컬러지만 소재에서 느껴지는 투톤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봤을 때 느낌! 테두리 라인에 은은하게 그린 컬러가 보이기 때문에 산뜻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사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색상이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2등은 사파이어 블루 색상입니다. 이 색상은 하늘색에 가까운 은은한 블루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사파이어 블루도 후면, 측면 다 블루 컬러로 되어 있고요. 테두리 프레임은 화려한 메탈에 반짝거리는 블루 컬러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후면은 매끄러운 글라스 소재를 통해서 부드러운 블루 컬러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을 봤을 때 테두리 라인에 블루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포인트 되는 디자인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3등은 샌드스톤 오렌지입니다. 얘는 정말 색상이 과감하다 할 정도로 톡톡 튀는 개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얘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찜질방 그 옷 색상이 생각나더라고요. 황토색에 가까운 오렌지 색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두리 프레임은 진한 골드빛이 느껴지는 화사한 컬러를 볼 수 있고요. 후면은 보들보들한 느낌의 화사한 오렌지 컬러를 통해서 개성 있는 클로즈업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봤을 때도 테두리 라인의 오렌지빛 라인이 강렬하게 보이기 때문에 포인트 되는 디자인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색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